안녕하십니까, 어머님들. 직접 얼굴 뵙고 인사드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만 찾아뵙게 돼서 아쉽고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어저께도 계속 강의가 있어서 목이 많이 잠겨 있는 상황이라서 들으실 때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치메카에서도 강의를 하고 제가 다른 데서도 하지만 대치메카에서 지금 현재 선배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특히 대치메카에 애정이 가는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아이들과 수업을 해나갈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양력이나 어디서 현재 강의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나중에 아마 학원은 홈피나 이런 데를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대원외고 친구들하고 엄청 오래 전부터 정말 재밌게 보람되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큰일 났네. 제가 요즘 계속 강의가 있었고 또 지금 아이들 강의 자료 만들어주느라고 잠을 잘 많이 못 자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지금 원래 제가 좀 깨꼬리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 목소리 들으면 졸지 않고 즐겁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잠겨서 저도 모르게 자꾸 어머님들 앞에 불편한 모습을 보이게 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일단 대원외고 수업에서의 특징은요, 다른 외고보다 당연히 외고 중에 탑이다 보니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전공어 수준이 월등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원 어머님들께서 겨울방학을 그냥 놀리고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믿으시는 어머님들 없으실 거라고 알고 있지만 특히 독일어라는 언어의 특징 때문에 혹시 어머님들 중에서 독일어 배워보신 어머님들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독일어는 기초적인 문법이 정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언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를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독일어에 대한 아이의 흥미라든가 실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제가 저를 만난 어머님들은 굉장히 운이 좋으신 어머님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독일어를 굉장히 기초부터 완전히 높은 수준까지 재미있게, 왜냐하면 독일어는 사실 지루하게 강의하면요 학생들 다 졸거든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좀 복잡한 언어이다 보니 학생들이 수업이 재미있지 않으면 학원 가기 싫어합니다. 네. 근데 일단 저는 저 스스로도 즐겁지 않은 수업은 제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를 알더라도 재밌게 배울 수 있을까, 그걸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 항상 학생들이 많이 웃어요. 그리고 즐겁게 제 수업을 듣다 보니 밖에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혹시 저 선생님 맨날 애들 붙잡고 농담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맨날 웃고 이렇게 활기찬지 굉장히 의아해하세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강의 끝나고 나오면 여기 실장님들, 팀장님들께서 물어보셔요. 선생님 수업 애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나 봐요. 너무나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수업에 임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외국어는 정말 입 밖으로 자꾸 자기가 말을 해봐야만 발음이 자기 입에 저절로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가만히 듣기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스스로 직접 발음해보고 같이 호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발음부터 그 독일어 발음 혹시 어머님들 예전에 아버님들 중에서는 대체로 독일어 많이 배우셨을 텐데 모르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은 독일어는 알파벳이랑 똑같이 발음하면 되는 거 아닌가? 쉽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불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발음이 약간 쉬울 수는 있습니다. 불어는 단어별로 약간 발음 이런 게 좀 그 규칙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어는 규칙에서 어긋나는 예외는 많지 않지만 제대로 독일인들이 발음하는 식으로 그 독일어에만 있는 음소들이 우리나라 말에 없는 음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본인이 처음에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원어민 선생님한테 눈두장이 처음에 중요하거든요. 독일인들이 은근히 어떤 성향이 있냐면 첫인상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인들하고는 처음에 잘 시작을 하면 끝까지 그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요. 첫 시간에 학생으로서 선생님한테, 원어민쌤한테 아, 얘 독일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재능도 없는 아이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않고 발음도 명확하게 못한다. 이런 선입견을 주게 되면 나중에 그 수행 점수에서 굉장한 차이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첫 인상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예, 원어민 쌤 수업에서도 잘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감히 어머님들, 아버님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독일어 가르치시는 독어 선생님들 중에서 독일인의 거의 가장 가까운 발음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자부하기 때문에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학교 가서 원어민 선생님하고 굉장히 호흡을 잘할 수 있고요. 또 발음 규칙을 많이 아는 만큼 아는 게 힘이잖아요. 그렇게 발음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독일인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알파벳 E 발음이 아이고 이 A 발음이 실질적으로 다섯 가지로 발음이 되거든요. 그게 어떤 케이스일 때 그렇게 발음이 되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발음의 규칙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처음 독일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독일어에서는 솔직히 이 A 발음만 잘 극복해도 독일인 발음하고 내 발음이 비슷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식으로 읽게 되면 레벤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독일인들 아무도 레벤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읽냐면 일단 순수 독일어는 첫 음절에 강세가 있어서요. 앞에 A에 강세를 둬서 레이라고 읽는데 이 A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A보다는 턱이 더 위로 높고요. 입이 좀 더 옆으로 벌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A도 똑같이 A지만 얘는 거의 묵음에 가깝게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leben, leben 이렇게 발음을 해야지 leben 하면 독일인들은 그렇게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원어민 쌤이 예를 들면 대연외고의 경우는 선배들까지는 올해 또 혹시 그 선생님 원어민 쌤이 어떻게 바뀌신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 혹시 바뀌시지 않는다면 헤어 한한테 듣게 되는데 예, 남자 선생님이고요. 그 헤어 한이 발음을 했을 때 리븐 이렇게 발음을 하면 자기가 아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발음을 틀리게 알고 있는 친구들은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가 모르는 말을 질문했는 줄 알고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발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외국어에 있어서 아마 처음 배울 때는 발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부모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발음의 규칙부터 시작해서 근데 발음만 또 주야장창 하면 아이들이 너무 지루하니까요. 발음과 독일어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문법 지식을 같이 섞어서 즐겁고 재미있게 무대보로 외우지 않아도 되게끔 논리적으로 왜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야 하는지를 과정을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처음에는 좀 제 수업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강남대성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뭐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뭐 이런 재수생 종합학원에서도 대원외고 출신 또는 뭐 명덕외고 무슨 뭐 한용외고 어디 대일외고 이런 외고생 졸업생들 재수생들도 제가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분명히 3년 내내 학교에서 독어를 전공을 했고 또 그 B1 시험이라고 독일어 자격 인증 시험이 있는 거 어머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B1 시험을 따기도 한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재수생 학원에 강남대성 학원에 와서 저한테 수업을 들을 때 자기가 태어나서 이런 문법이 독일어에 존재한다라는 거 처음 알았다 이런 말 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왜 그런 친구들을 만나냐면 저한테 요맘때부터 예비 고1 시절부터 배웠던 친구들은 굳이 재수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배운 독일어 실력, 전공어 실력으로 나머지 독일어 전공어가 성적이 잘 나오니까 그 뒤로는 다른 과목들에도 여유 있게 공부를 하다 보니 제 때에 재수하지 않고도 서울대나 연고대를 다 가요. 웬만하면. 그래서 정말 제 제자를 제가 대성학원에서 만나는 얘는 이때까지 제가 정말 오랜 기간을 강남대성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중에 정말 손가락 안에 듭니다.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요. 나머지 학생들은 다 원래대로 수시로 내신을 워낙 잘 봤다 보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수생 학생들도 저한테 배우면서 선생님 저는 독일어에 이런 문법이 있는지 정말 처음 알았어요. 어떤 남학생은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독일어 문법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장혜진 쌤한테 배우고 나니 독일어에 이런 문법도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자기 너무 정말 행복하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저한테 배운 친구들 중에서 이제 독일어를 워낙 좋아해서 동문과나 독어 교육과 서울대 동문과나 독어 교육과를 진학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혹시 이 말씀 들으면 좀 안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문계열 쪽보다는 요즘은 선호하시는 게 문과 쪽에선 경영경제학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저한테 독일어를 배우면서 너무 재밌게 배우다 보니 흥미가 생겨서 독어를 전공하게 되는 친구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서울대 독어 동문과나 아니면 독일어 교육과를 다니면서 저한테 배운 그 내용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제 책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대학교 때 내내 학점도 잘 받아서 장학생이 되고 그러면서 그 독일로 어학 연수 가잖아요. 교환학생으로. 네, 교환학생 갈 때도 저한테 자문을 구해요. 선생님 어느 대학으로 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라서 저한테 지금도 끊임없이 저한테 배웠던 친구들이 자문을 구하고 저는 또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나중에 카톡도 어머님들 현장 수업에 오셨으면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현장 수업을 현장에서 설명회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아쉬운데 그 서울대 동문과 출신 그 다니고 있는 현재 다니고 있는 그 여학생 왈 선생님한테 정말 배운 거 너무 행운이라고. 왜냐하면 서울대 동문과에서조차 자기들이 안 배우는 문법을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자기 독일어 실력의 거의 99.9%는 저한테 배운 독일어라고. 근데 그러한 친구들이 과수석으로 항상 장학생으로 1등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 배웠는데 독일어를 못한다? 그건요. 그 친구가 독일어를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저한테 배웠는데 열심히 했는데 실력이 안 나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실적에서도 어머님들이 나중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한테 배운 아이들은 독일어 인증시험 아까 말씀드렸죠. 3단계에 해당하는 인증시험인데요. B1 시험을 거의 100% 합격합니다. 거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한테 배운 친구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숙제를 3번 이상 안 외우면 그 친구는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친구가 없었어요. 대원엔. 근데 한 명이 딱 있었어요. 그 친구가 3번이 아니라 5번을 숙제를 안 해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경우는 한 과목을 떨어졌어요. 그 친구 빼고는 제가 하라는 대로 한 친구는 다 합격했거든요. 제가 하라는 대로 숙제만 하고 제가 설명한 것만 자기 걸로 만든 친구는 그렇게 이렇게 다 따는 시험인가 보다 어머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닌 게요. 제가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저한테 배운 학생들의 합격률은 그렇게 높았지만 거의 100%에 가까웠지만 다른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의 합격률은 25%였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한테 배운 친구들이 말해서 알죠. 다른 선생님한테 배운 아이들은 4분의 1밖에 못 뻗었대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배운 걸 굉장히 행운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해. 근데 제가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대원외고 친구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워낙 인원이 작다 보니까 1등급이 4%면 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좋은 선생님 강의 절대 친구한테 소개 안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다른 친구를 데려왔는데 걔가 나보다 하나라도 더 맞아서 걔가 1등급 나오면 나는 1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친구들이 소개를 안 합니다. 몰래 몰래 저한테 자기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워요. 그 점은. 예전 학생들은 아무래도 인원도 훨씬 많았고 독일어 반이 이제는 그래도 어머님들 다행스러운 게 올해부터는 두 반으로 바뀌어서 저는 너무 기뻐요. 한 반일 때는 정말 1등급이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두 반이 되면 50명이니까 그래도 1등급이 두 명으로 늘기 때문에 훨씬 마음의 부담이 줄죠. 학생들이. 아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니까 저한테 듣는 친구들은 아마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정보는 사실은 더 체계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OT, 그냥 어떤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지만 대충 설명을 드린 이유가 저는 제 제자와 제 제자가 아닌 친구를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교재도요, 제 교재가 워낙 좋다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전국 서점, 유명 서점에서 제 책을 다 팔았었어요. 근데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요즘은 외고 아니면 일반고는 거의 독일어를 하지 않아요. 강남에 뭐 경기고나 이렇게 경기여고 약간 명문사립이었던 그 전통을 고수하는 그런 학교 빼고는 거의 다 중국어, 일본어로 바뀌다 보니 독일어가 수요가 많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전국 서점에서 판매하던 것을 중단하고 저한테 수업 듣는 학생들에게만 제 교재를 볼 수 있도록 판매하는데 그 교재를 갖고 공부한 아이들이 학교 가서 시험도 잘 보다 보니 그 교재 까만 책이 제가 쓴 책이 이제 까만 책인데요. 네오스터디 독일어. 시중에서 못 구하는데 그 책을 갖고 공부한 애들이 대원외고에서 예를 들면 저한테 배웠던 아이들 중에 한 명만 하나 드리고 나머지는 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눈에 띈 거예요. 아, 다 맞은 애들의 특징이 다 까만 책으로 장혜진 선생이 쓴 그 까만 책으로 공부하더라. 그게 소문이 나니까 저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수업을 받으시려고 팀 수업 문의를 하시거나 시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교재만 구입을 하시려고 저한테 배우는 친구들 편에 교재비를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이 그 친구를 위해서 교재비 받아온 아이한테 다시 갖다 주라고 그래요. 너희들 이외에 내 수업을 듣는 친구들 이외에는 선생님은 선생님 교재 판매 안 한다. 예, 그래서 저는 제 제자만 챙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정말 자세한 그 내신에 대한 정보는 제가 첫 시간에 학생들 편에 자세하게 브리핑을 할 거고요. 어머님들께서는 제가 과연 믿을 만한 강사인지 아닌지 그거 판단해 주시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치메카에서 이 설명회를 보신 어머님들은 굉장히 행운이 있으신 거라고 제가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한테 배웠던 그 친구도 그 선배도 여학생인 어머님도 아 장인 선생님 수업 듣게 돼서 너무 좋다고 행운이라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아 이제 1학년이 두 반 됐으니까 선생님 이제 좀 오픈 수업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대치메카의 시간표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제 수업이 정말 어떤지 신뢰가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대치메카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나중에 정말 수업을 듣고자 하는 친구들이 모였을 때는 내신을 어떻게 하면 잘 딸 수 있는지, 그리고 내신뿐만 아니라 그 경시대회도 있거든요. 경시대회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뭐 문법적인 거를 주로 물어보는 그런 경시대회 문제도 있고, 또는 신앙송하는 경시대회도 있고, 또 장문하는 경시대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정말 그런 경시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서 삼관왕, 그러니까 두 가지 대상 한 가지 은상 뭐 이렇게 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자신 있게 어머님들께 당당하게 제 수업은 한번 들어보시면 왜 장혜진 선생이 그렇게 잘난 척하는데 가깝게 내 수업을 이 설명회를 듣게 된 게 어머님들이 굉장히 행운이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드렸는지를 어머님들이 아마 실질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제 양력이나 뭐 시간표나 이런 거는 학원 데스크에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딱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독일어는 정말 정말 문법이 알파이자 오메가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 문법이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아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실력이, 처음에는 독일어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걸 아는 아이가 나중에 그것이 자기 것으로 완벽하게 컨트롤되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기도 몰랐는데 어느덧 내가 안 배웠던 것도 유추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독일어는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배우는지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어머님들께서 저를 믿고 맡겨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친구가 독일어 내신 성적 1등급 맞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잘 받아서, 저한테 첫 시간에 아이들이 다 약속을 하거든요. 저는 약속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제 수업 못 듣게요. 어떤 약속을 하게 하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독일어 일단 내신 성적 1등급 맞고,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서 서울대를 과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한민국을 빛낼 글로벌 리더로 그렇게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적은 버리지 말아라. 이것까지 제가 약속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기껏 이제 양성해놨는데 글로벌 리더 된 다음에 미국으로 귀화하면 우리나라 앞날이 암담해지잖아요. 예, 제가 약간 거국적으로 뭐 애국지사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나라를 빛낼 글로벌 리더를 양산하겠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를 믿고 한번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자녀분들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그 한번 그 기쁨을 맛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